2021 시즌 개막이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10개 구단 모두 시범 경기를 통해 최종 점검을 하며 개막 엔트리 옥석 가리기를 진행 중인데요. 지난 시즌 정규 시즌 2위를 코앞에 두고 최종 4위로 시즌을 끝낸 LG 트윈스는 신임 유지영 감독 체제 하에 비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근 화제가 되었던 한 가지는 바로 LG 트윈스의 시범 경기 타순이었는데요. 이 타순이 화제가 되었던 이유는 바로 거포 로베르토 라모스를 2번에 배치하였기 때문입니다. 류지영 감독은 이 결정에 대해 데이터상으로 LG뿐만 아니라 리그 전반적으로 가장 많은 득점 기회가 나오는 타수는 2번과 3번이다라며 배경을 전했는데요. LG 트윈스는 올 시즌에도 1번 타자로 지난해 4할이 넘는 출루율로 리그 출루율 6위를 기록한 홍창기를 내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출루율이 좋은 홍창기 뒤에 땅볼이 적고 장타를 칠 수 있는 라모스를 배치해 득점력 향상을 꾀하겠다는 계산입니다. 홍창기는 지난해 LG 트윈스의 최고의 발견 중 한 명이었는데요. 타율 2할 7푼 9리, 출루율 4할 1푼 1리, OPS 0.828을 기록했고 홍창기가 기록한 스태티즈 기준 129.6의 조정 득점 생산력은 중견 수중 1위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이런 홍창기와 아주 비슷한 스탯을 기록했던 과거 LG 선수가 있었는데요. 그 선수는 바로 류지현 LG 신임 감독입니다. 류지현은 2001 시즌 타율 2할 8푼 3리, 볼넷은 96개를 얻어내며 출루율 4할 1푼 1리, OPS 0.822를 기록했는데요. 지금 우리가 볼 때 리드오프로서 잘해줬다고 생각되는 성적이지만 시즌 후 연봉 협상에서 류지영 감독은 구단으로부터 삭감된 연봉을 제시받았습니다. 결국 협상이 되지 않아 연봉 조정위원회까지 가게 되었고 류지영 감독은 연봉 조정위원회에서 승리한 최초의 KBO 선수가 됩니다. 류지영 감독이 만약 지금 선수 생활을 하며 2001년에 스탯을 기록했을 때 구단이 연봉 삭감액을 제시한다면 많은 팬분들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말씀하실 텐데요. 전통적인 야구에서 좋은 타자를 나타내는 지표가 타율 등 소수의 지표들을 통해 이야기되었다면 데이터 분석과 함께하는 지금의 야구에서는 출루율, OPS, 발사각도, 하드히트 비율 등 타자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지표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론은 라모스 2번 타순 이야기와 함께 LG 트윈스의 데이터 야구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2018 시즌 LG는 류중일 감독 체제 하에 새로운 출발을 했지만 상당히 실망스러운 시즌을 보냈는데요. 그리고 2019 시즌을 앞두고 새로운 단장으로 차명석 단장이 취임합니다. 차명석 단장은 취임 후 인터뷰에서 휴스턴 애스트로스의 그 당시 단장이었던 제프 르나우를 존경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물론 그 인터뷰 이후 휴스턴이 부정한 방법으로 월드시리즈에서 우승하였고 단장 르나우도 주도자라는 것이 알려졌지만 적어도 데이터에 있어서 휴스턴은 메이저리그 그 어느 팀보다도 적극적인 시도들을 하였던 팀 중 하나입니다. 차명석 단장 역시 취임 후 구단의 데이터 분야에 있어 적극적인 시도들을 해나가기 시작했는데요. 2019년 트랙맨 장비를 도입했고 2020년엔 포터블 랩소도 장비까지 추가하며 데이터 분석 파트를 꾸준히 강화해 나갔습니다. 실제로 이번 스프링 캠프에 방문해 LG 투수들을 지도했던 선동열 전 국가대표팀 감독은 LG 트윈스의 데이터 분석 수준에 감탄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이는 조금씩 좋은 성과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임창규는 LG 트윈스의 아픈 손가락 중 한 명인데요. 2011년 강속구를 던지며 데뷔했지만 너무 잦은 등판, 많은 이닝 소화로 부상을 당했고 팔꿈치 수술을 받게 됩니다. 강속구를 잃게 된 임창규는 매 시즌 해답을 찾지 못하고 기복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2020 시즌 연습 경기에서 임창규는 극도의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 선발 로테이션에서 탈락할 위기에 처합니다. 그런 임창규를 보며 박용택은 패스트볼 던질 때와 체인지업을 던질 때 확연한 차이가 난다라고 조언했고 임창규가 돌파구로 찾은 것은 바로 피치 터널링이었습니다. 피치 터널링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투수가 던지는 다양한 구종, 다양한 로케이션이 타자에게 접근할 때 비슷한 궤적을 그리도록 하여 타자가 구종의 차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이론인데요. 임창규는 트랙맨 데이터를 통해 터널링을 집중 연구하였고 지난 시즌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임창규의 지난 시즌 패스트볼 평균 구속은 139km에 그쳤지만 9이닝당 탈삼진율은 댄 스트레일리에 이어 2위를 기록할 정도로 뛰어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강속구 투수가 아닌 임창규가 이렇게 높은 탈삼진율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터널링으로 효과를 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창규는 시즌 후 인터뷰에서 이전의 체인지업은 무조건 많이 떨어져야 좋은 공이라고 생각했다. 강속구 투수면 모르겠지만 느린 공을 던지는 나에게는 그게 아니었고 얼마만큼 패스트볼과 같은 팔스로잉, 같은 궤적에서 던지느냐,
패스트볼과 비슷하게만 보인다면 조금만 떨어져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데이터를 통해 자신감을 얻고 지난해 좋은 모습을 보여준 투수는 또 있는데요. 바로 최동환입니다. 전통적인 야구에서 투수가 기대만큼 성장하지 못하거나 더딘 모습을 보여주면 멘탈의 문제, 훈련 부족 등을 지적하곤 했는데요. 그것이 모두 틀린 이야기는 아닐 수 있지만 적어도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 선수의 장점을 살려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제시는 할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최동환 역시 최고의 구위를 가졌다는 평가를 매해 들어왔지만 정작 정규 시즌만 시작하면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지난해 데뷔 이후 처음으로 50이닝 이상을 던졌고 방어율 3.47, WHIP 1.16으로 커리어 하이를 기록합니다. 최동환은 입단 후 10년 내내 제구와 싸워왔던 투수인데요. 항상 낮게 던져야 한다는 생각에 몰두했지만 그 결과는 오히려 투구 밸런스를 무너뜨렸습니다. 데이터가 말해주는 최동환의 패스트볼은 수직 무브먼트와 익스텐션 모두 최상위권이었는데요. 굳이 낮게 던질 필요가 없고 높게 던져도 파울과 헛스윙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실제로 최동환의 투구 분포도를 보면 지난 시즌 가운데나 높은 쪽으로 들어가는 공이 더 많았는데요. KBO 중간계투 투수들 10위권 안쪽의 구종가치를 가진 패스트볼의 힘으로 뜬공을 유도하며 타자를 이겨냅니다. 전통적인 야구에서 무조건 낮게 던져야 한다, 구석구석 찔러넣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주제에서 우리는 이제 분당의 전수 RPM, 수직 무브먼트, 수평 무브먼트 등이라는 주제로 투수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데이터를 통한 직접적 성과가 이렇게 선수들에게 나타났고 특별히 이번 2021년은 차명석 단장이 부임한 지 세 번째 되는 시즌인데요. LG 트윈스 노석기 데이터 분석 팀장은 2021년에 대해 2019년은 도입과 정착, 2020년은 발전의 시기였다면 올해는 대대적 업그레이드에 나설 차례라고 밝히며 LG의 데이터 기반 야구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다시 라인업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지난 3년 류중일 감독 부임 기간 동안 LG는 라인업 변동이 가장 적은 팀 중 한 팀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고정 라인업이 주는 장점도 분명 있지만 너무 변화를 주지 않는 점은 아쉬웠는데요. 그래서 신임 유지영 감독이 어떤 타순으로 라인업을 짤지 더 궁금했었습니다. 시범 경기를 통해 본 류지영 감독의 라인업은 신선했는데요. 가장 신선했던 부분은 로베르토 라모스를 2번에 배치, 오지환을 9번에 배치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오지환은 지난 시즌 2번 타순에서 가장 많은 타석을 소화한 선수였는데요. 그런 오지환을 체력관리, 1번 타자와의 연결 등을 고려해 9번에 배치한 것, 또 지난해 38개의 홈런을 친 라모스를 2번에 배치한 것을 통해 신임 유지영 감독이 형식에 얽매이는 모습보다는 새로운 시도들을 하고 있는 부분에 기대감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류지영 감독은 홍창기의 출루율이 높지 않다면 이런 계산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사 이후 투수들이 볼넷을 내주면 집중력, 구위가 떨어지는 시점이 나타난다. 확률적으로 라모스가 2번에서 한 방으로 득점을 올려줄 수 있는 기회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라고 밝혔는데요. 또 라모스의 2번 배치는 라모스가 좌완 투수에게 약한 점을 고려하여 좌완이 선발로 나올 시에는 변경될 수 있다고 밝힌 점을 볼 때 이번 시즌 LG 트윈스의 다양한 라인업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를 통한 여러 지표들을 바탕으로 새롭게 시도하는 새로운 LG 트윈스의 라인업이 이번 시즌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우승팀이었던 NC 다이노스는 2019 시즌을 앞두고 이동욱 신임 감독 취임 후 데이터 분야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데이터를 숫자 자체로 보여주지 않고 이미지 형태로 바꿔 선수들이 더 쉽게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했고 데이터 야구를 기반으로 프런트와 현장이 하나 되어 이동욱 감독 취임 2년 만에 우승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LG 트윈스는 상대적으로 다른 구단에 비해 데이터 도입이 늦은 구단이었는데요. 하지만 차명석 단장 부임 이후 보이고 있는 행보는 적어도 예전의 시즌들과 비교했을 때는 좋은 쪽으로 확연히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시즌이 시작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는 꿈과 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좋은 쪽의 결과를 기대하며 빨리 시즌이 시작하기만을 기다려봅니다. 또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신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올 시즌에도 임창규와 최동환 같은 선수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LG 트윈스의 타순과 데이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의 타순에 대한 생각, 데이터 야구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영상을 재밌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즌 개막이 다가오는데요. 모두들 건강 조심하시고 시즌 때 야구장에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텔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